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아름. 네, 시청자 여러분, 이 노래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아침 이슬.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시대, 현대사의 순간순간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리에 항상 이 노래는 함께 했었습니다. 김민기 씨가 만들고 양희은 씨가 불렀던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50년이 됐다고 합니다. 작곡가 김민기 씨에 대한 헌정 공연도 열렸다고 하는데요. 아직 그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았더군요. 아침 이슬이 나온 지 벌써 50년이 됐다. 그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을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죠.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,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로 안녕하십니까, 주영진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,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